2017년 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의 부영 임대아파트 현장입니다. 입주를 보름 앞두고 점검하는 자리. 몰탈 칠해놓은 거라는데 이게 똑같은 거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 바퀴가 젖어 있어요.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보름 후 입주해서 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지적해가지고 아 답이 되죠. 아이고. 오. 와. 괜찮으세요? 정면을 찍었어요. 어떠세요? 이게 28일 날 입주가 가능해? 여보세요? 야, 짠. 여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나오세요. 이게 28일 날 입주가 가능해? 2007년 초 평범한 직장인이던 H는 한 지인과 강남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드라마 팀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놀러 오라고. 좀 있으면 팬사인의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한 그런 회식 자리는 TV에서 봤던 그 고깃집 같이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시간도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연애 기획사에 다니던 지인을 따라간 곳. 지하로 내려가길래 요즘 지하에 이런 큰 음식점이 있나 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쭉 갔는데 가라오케 같은 데더라고요. 방에 문을 딱 열자마자 다 남자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 안엔 유명한 남자 배우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 배우 조재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았고요. 여기 기획사 대표, 여기 조재현 씨 있었어요. 조재현 씨 반팔 입고 위에 자켓을 뒤에다 걸어놨었고 캐릭터가 있는 아톰 비슷한 이런 캐릭터가 있는 걸 보고 아, 저 연세에 되게 영하게 있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기억이 되게 남아요.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네.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대화를 더 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었고 너무 불편하고 이런 약간 어둡고 남자들만 있는 곳에 있는 게 자체가 불안해서 한 20분 정도? 20분, 30분? 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핸드폰이랑 이걸 못 가져가려 하더라고요. 아 진짜 화장실 간다고. 시끄러운 노래소리로 뒤덮인 복도 맨 끝 구석진 곳, 여자 화장실. 둘째 칸에 들어서는 찰나. 그녀를 따라 들어온 남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조재현 씨가 따라 들어와서 갑자기 키스를 시도를 했고 제가 이제 얼굴을 계속 피해서 순간 든 생각은 내가 팬이라고 얘기한 거가 그렇게 오해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조심해. 아 아니야 조용히 해. 밖에 아무도 몰라. 아우 안 그럼 다쳐. 다쳐. 제가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다쳐. 그럼 다쳐. 너무 평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본인은 평온해요. 그 화장실에서 배우 조재현이 반복했다는 말. 조용히 해. 다쳐. 저한텐 그게 너가 여기서 나한테 허망해 당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다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이 사람이 맘먹고 힘을 쓰거나 하면 내가 정말 다치는 거구나. 다치겠구나. 머리를 때리거나 뭐하나 정말 오만 상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미 바지 일부러 조금 벗은 게 느껴졌고 왜냐면 제가 몸으로 오히려 밀착을 한 거가 이게 떨어지면 키스를 하려고 하고 계속 옷이랑 이런 데를 심하게 벗기려고 하기 때문에 천년고찰 불국사입니다.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 신라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세계적인 사찰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셔서 불국사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전체 불국사의 이제 이 경례도거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도박장 하우스로 사용한 집이 요 33번입니다. 정해로. 예, 정해로라는 요 33번입니다. 한번 적게 끝. 예, 도면으로 보면은 저기 여기. 예,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불국사의 실세들 한 12명 정도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가 도박하우스죠. 불국사에 도박장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 정해료로 가는 길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한 거지. 정해료는 불국사 주지를 지낸 종상 큰 스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차 있는데 여기가 정해료야. 그 저기 대박. 때마침 종상 스님을 만났습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불국사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입니다. 이 종상 스님이 불국사 도박판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우스장이야 저기가 저 장소가. 스님들이 도박을 한 곳은 정해류의 맨 좌측 방. 신도와 외부 스님들의 출입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무슨 돈으로 도박을 했을까? 당시 불국사 부주지와 오호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주 스님의 한 달 수입은 약 5천만 원. 거의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걸 다 탕진한 사람이니까 도박으로 세계 등급의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날의 사고가 있었던 전봇대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로 올라가서 작업을 다 하는 거죠. 머리 위로 흐르는 어지러운 전선들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야 할 뿐. 배일섭 씨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휴일에는 등산을 즐기면서 부지런히 체력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900볼트의 전압은 얼굴과 두 팔, 척추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비켜갔지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안면부 화상과 양상지 화상을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안면부 쪽으로 고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상지로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미라화가 돼서 사실은 소생불능인 상태였었고요. 중환자실에서 두 달 만에 깨어난 배일섭 씨. 왼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왼쪽 귀도 날아가 버렸던 척추에 마비가 와가지고 배꼽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팔은 보시다시피 왼팔은 없고 오른팔은 제가 재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밥이라도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되찾은 삶에 찾아온 또 다른 고비. 심각한 우울증이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아침 저녁, 아침 점심으로 바뀌어요. 조금 제가 조금 서운한 듯하게 보이면 가라 그러고 차라리 가버리라 그러고. 배 씨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의 감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잘못된 거고 안 다치면 잘된 거예요. 근데 그 공법을 하면서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고 많이 그런 그 공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기 공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를 끊고 작업하는 정전 공법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무정전 공법. 현재 우리나라는 무정전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공법은 다시 기구를 이용해 작업하는 간접활선 공법. 안전장구를 착용한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 공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공법이 바로 직접활선 공법. 22,900V의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같은 옷을 차려입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작 전 차량 관리부원들이 바빠집니다. 관리입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했습니다. 카니발 200번입니다. 긴박한 무전이 오가고 통과 중입니다. 1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으로 잠시 차량 통제를 해주시고요. 원로 목사님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2번 통과하셨습니다. 3번 통과하셨습니다. 차량 통제를 받으며 등장한 승용차. 교인들이 일렬로 서 그를 마중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쓰시는 본용 차량이 그 제니시스 두 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카니발, 그다음에 사모님 차가 있고. 기업체 사장님 사모님 모시는 수준이네요. 대상급이죠. 거의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재벌이죠, 뭐. 재벌이라고 봐야죠. 하는 거 보면 재벌이라고 봐야죠. 목사님이 지시하는 것이 곧 말씀이요, 법이요, 요 안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세요.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한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 아들 현대의학으로는 99.9%가 죽을 애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행기를 탔더니 캐도릭 교인들이 전부 다 나보고 인사해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나 아세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듣는데 천주교 교인이 왜 내 설교 들으세요? 그래. 신부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러더라. 권위 있는 목회자. 그의 말처럼 명성교회는 사회 권력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하 네 분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전두환은 5.18 학살의 죽음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렇게 해서 박수 치고 꽃다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하고의 그 좋은 관계를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에 대통령도 오신다. 내가 한마디 하면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은근하게 많이 가시를 했죠.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앞으로 2014년 3월 6일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하여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 박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입니다. 한 달 후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뭐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뭐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부르고 함께하며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김사만 목사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 대통령하고 뭐 그 했다, 뭐 밥 먹었다 해서 내가 예배를 봐줬다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 그 권위에다가 권력이 갖다 막 대칠되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교회 안에는 명성교회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전시의 대부분은 김사만 목사 개인의 업적입니다. 여기 목사님의 고향마을이에요. 그 고향마을에는 그 신당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종을 쳤었던 열두사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땔감이 없어가지고 스트로프를 깔고 거기서 애들을 재우고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잤대요.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교회 청년들에게는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해집니다. 예수님.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 목사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는가 하면 그의 일대기를 다룬 홍보 만화를 만들어 상영하고 있었습니다.